속보입니다. 중국 남부 지방의 홍수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중국 기상당국이 어제 6월 19일 일요일 올 들어 처음 적색 1급 홍수 경보 예비 경보를 내렸습니다. 중국 기상 예비 경보는 적색, 오렌지색, 황색, 청색 이 네 단계로 나누며 적색이 가장 심각한 수준을 말합니다. 중국 남부 지역에는 61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산사태와 하천 범람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수백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6월 들어 중국 광시 장족 자치구 후난성 등에서도 하루 최대 600mm에 가까운 호우가 쏟아져 다리가 무너지고 도로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벌써 180여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폭우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만 40억 위안, 약 7,627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근데 더불어서 큰 문제 하나가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산샤댐입니다. 중국 양쯔강에 세워진 세계 최대 수력발전용 댐인 산샤댐은 현재 상류에서 밀려오는 거대한 물줄기와 한바탕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5월 11일부터 시작된 중국의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사태로 인하여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는 이 폭우로 중국 양쯔강 일대의 중국 남부지방에 또다시 1998년 대홍수 이후 최악의 물난리가 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인들은 또다시 산샤댐의 붕괴 걱정에 잠을 못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6월 19일 일요일 중국 남부지방의 홍수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중국 기상당국이 올 들어 처음 가장 높은 위기 단계인 적색 1급 홍수 예비 경보를 내렸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산샤댐이 댐의 홍수 조절 능력 상실을 하게 될 경우 초대형 홍수 위기에 처한 양쯔강 중하류 지역에는 재앙 같은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하여 과거와 달리 6월 중순부터 양쯔강의 홍수 대응 가능성을 우려해야 하는 매우 안 좋은 시그널의 상황이며 앞으로 양쯔강 상류에 어제 6월 19일 일요일과 같이 또다시 중국 기상당국이 가장 높은 위기 단계인 적색 1급 홍수 예비 경보를 내리게 될 경우에는 산샤댐의 붕괴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7월과 8월이 다가오면서 더욱 강력한 집중호우와 태풍이 중국을 강타할 경우 과연 산샤댐이 2020년과 2021년 때와 마찬가지로 이 견뎌내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이런 상황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산샤댐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이 전문가들의 주장대로 기후변화의 위기를 극복해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하여 2020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산샤댐 붕괴 위기는 2020년 중국이 1998년 대홍수 이래로 최악의 물난리를 겪게 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1919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최악의 물난리를 겪은 2020년에 기후변화로 겪은 중국은 그 이듬해 그리고 올해 2022년 역시도 더욱 강력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산샤댐은 주변의 지진들과 함께 붕괴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만약에 다시 한번 쓰촨성 야안시에서 강력한 지진이 한 번 더 발생하게 된다면 산샤댐은 정말로 붕괴될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